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여기 춘천 자랑 또 해요. 이곳은 춘천 의하모고요. 케이블카 삼악산까지 가는 케이블카 엄청나게 유명한데 다 아시죠?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아 무서워. 어머 진짜 이거 어떻게? 진짜 무섭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 가지고 이 소양강 호수가 은빛이 아 너무 멋있습니다. 반짝반짝 반짝. 춘천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 어디였지? 삼악산 케이블카가 있고요. 또 맛있는 닭갈비가 있고요. 춘천의 자랑 막국수가 있고요. 여러분 저쪽으로 보이는 저기는 둘레길입니다. 춘천 둘레길 물레길. 춘천은 이런 곳이에요. 집에서 잠깐만 나오면 이렇게 멋있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놀러 와서 마리맘 찾으십시오. 맛있는 닭갈비랑 막국수 사드릴게요. 닭갈비 막국수 사준다 해서 망할 마리맘은 아닙니다. 그게 왕창 오면 한 50명 오면 어떠냐 그러냐. 다육이 한 개씩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저 삼악산이 왜 삼악산인 줄 아시죠? 산에 악이 들어가는 산은 그만큼 험하다는 그런 산이에요. 말도 잘 이런 곳을 저도 여기 살지만 힘들어서 가본 적 없는데 케이블카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춘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놀러 오세요. 그 여름에 못 하겠다. 뭔가 있을 거야. 그건 있겠지. 없어. 나밖에 없잖아. 아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춘천 공사인데요. 여기는 춘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벚꽃길이랍니다. 보세요. 차를 살살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내일이면 비가 온다네요. 그럼 이 벚꽃이 다 떨어지겠죠? 벌써 바람과 함께 꽃비가 내려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꽃이 막 휘날리고 그러네요. 모처럼 밖에 나와 친구들하고 이렇게 꽃길을 걸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기 같이 보여 지금. 완전히 입체감 있게 뒤에 하얀 꽃하고 어머나 너무 이뻐. 이게 웬일이니. 나 어릴 때는 그렇게 꽃 안 좋아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꽃을 좋아해. 응. 와우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꽃대치의 향기에 취해. 저것도 너무 이쁘지. 저 나무도 어우 진짜 하얀 나무 저기 요 밑에서 봐봐. 너무 그러니까 이뻐. 저게 저것도 목련이지요. 저거? 응. 하얀 목. 세상에. 오야할 거.